원주혁신도시가 완성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혁신도시에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 자녀들이 먼 거리까지 통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 가능성은 있는 건지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등교길. 혁신도시를 출발해 가장 가까운 남자 단성 고등학교인 원주고까지 가는 버스가 금세 학생들로 가득 찹니다. 배차 간격을 잘 맞춰 한 번에 가는 버스를 타면 30분. 그 버스를 놓치기라도 하면 멀리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방곡동에는 남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통 노선이 없기도 하고 주위 학교가 그렇게 남과 많은 것도 아니라 그런 쪽이 좀 저희한테는 불편이 있는 거죠.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이 자가용으로 자녀 등하교를 돁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도시에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 같은 방향에서 매일 아침 등교를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남고 부재 문제입니다. 조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건데요. 해결책은 있을까요? 강원도 교육청은 원주의 고등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의 기존 고등학교 15곳으로 지역 내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기업 도시 안에 추가로 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어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4월 혁신도시 안에 단성학교만 있을 경우 학교 설립과 인가에 특례를 주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 속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반곡동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원주의 고등학교 전체 남녀 성비를 맞춰야 해 비슷한 규모의 남고 한 곳이 동시에 전원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남고인 진광고가 2025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혁신도시 안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원주여고의 공학 추진도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해진 상황. 학령인구 감소 흐름에 반하는 단성고 신설 요구를 반복하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